그리고 파리에 돌아온 루이 14세는 국민에게 자기가 이제 반란을 진압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왕이 되었으니까 그거를 보여주려고 해요. 요즘 같으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 이 당시 프랑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. 프랑스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당시에 가장 빠른 소식의 전달 방식법은 말을 타고 다니는 건데 프랑스 북에서부터 남으로 가려면 한 22일 정도 걸려요. 22일? 그렇지, 뭐 워낙 크니까. 인구는 2천만 명이에요.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?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루이 14세는 프롱드파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 하면 발레극, 무도극을 활용합니다. 1653년에 파리 시민들 앞에서 밤의 발레, 발레 호아얄 드 라 뉘라고 부르는 이 밤의 발레를 선보이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극에 루이 14세가 직접 출연을 해요. 루이 14세는 하루에 매일 2시간씩 발레 연습을 할 정도로 춤을 사랑했던 왕이라고 합니다. 직접 출연하는데 뭘로?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으로 분장을 해서 거대한 뱀을 처단하는 장면을 연기를 해요. 이 거대한 뱀,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톤이라고 하는 뱀인데 이 뱀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프롱드파를 상징합니다. 이 장면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영화가 있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사람 뱀인 거죠? 이게 루이 14세입니다. 무대에 등장해서 무릎 꿇고 있는 저 두 귀족이 바로 프롱드파에 가담했던 귀족들입니다. 태양신의 모습을 한 아폴로로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연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왕이 춤을 추면서 손짓을 하죠. 손짓을 하면 무대 위에 있는 귀족들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. 반란에 참여했던 귀족들, 그 역할은 뭐냐면 태양에게 무릎을 꿇는 역할을 시키는 거죠. 왕의 권력에 복종하는 귀족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. 우아한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했네요. 그걸 또 루이 14 잘했으니까 그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. 보여주는 거 잘 받아들이는 거지 춤도 못 추는데 발레 계속 쳐봐라고 누가 보니 그 춤 못 추면 역효과 나오지. 춤 못 추면 추기도 싫어요. 아 그럼 오히려 돌 맞았지. 춤도 그렇지만 저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머리에 태양의 관을 쓰고 나온 아직은 젊은 루이 14세를 보면서 국왕이 보통 인간은 아니구나. 아무튼 이때부터 루이 14세는 이제 태양왕으로 불리게 되고요. 아 그래서 태양왕이구나. 이후에도 루이 14세는 여러 축제를, 대규모 축제를 열어서 그때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. 루브르 궁 앞에서 까루셀이라고 하는 큰 거리 축제를 열게 되는데 이때는 또 로마 황제로 분장을 해서 여기에도 프롱드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서 무대에 세워서 다시 한번 무릎을 조아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. 또 해요? 재밌들었나 봐요. 원래 공연 준비가 그래요. 아 진짜로? 한번 준비 힘들게 해놓으면 한번 하고 끝내기 너무 아쉬워. 그래서 전국 투어 돌고 하는 거야. 안 그래요? 한 200번 하죠. 그렇죠. 자 이렇게 태양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면서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고자 했던 루이 14세.